오늘은 삼막사에 가보려고 합니다. 난실에서 출발해 한 사거리를 지나서 안양천까지 갑니다. 공도를 한 3km 정도 주행하면 안양천이 나옵니다. 안양천이 보이죠? 안양천 길을 따라서 삼막사 입구까지 그대로 달려갑니다. 안양천 자전거길은 노면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달릴만 하죠? 저는 지름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석수에서 좌회전해서 공도로 올라갑니다. 이게 조금 빨라요. 난실에서 경인교대까지는 약 한 15km 정도 됩니다. 워밍업하기 아주 적당한 거리죠. 공도를 따라가다가 산막 슈퍼 들러서 보급품을 챙깁니다. 뭐 음료수하고 뭐 핫초코 뭐 이런 것들 좀 챙겨서요. 이제 경인교대 입구로 달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산막사 어필 시작이죠. 네, 여기 주차 정산소를 지나면서 이제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구간을 제1구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 구간도 최대 8% 정도의 경사도가 나오더군요. 기록에 도전하시는 그 자덕분들은 제1구간을 아주 최대 파워로 달려가시더군요. 이곳은 한여름에는 물놀이 하는 사람들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죠. 이 계절은 한적합니다. 자전거 타기 좋죠? 오늘은 헬멧에 카메라를 달아봤습니다. 보통은 제가 가슴에 달고 영상 촬영을 하는데 가슴에 달면 양팔이 영상에 나와서 화면이 아주 좁아 보였어요. 오늘은 머리에 한번 달아봤는데 화면이 굉장히 시원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아주 무겁습니다. 지금 네, 단점도 있네요. 이 시간 아직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차단봉 조금 지나면 차단봉이 나오는데요. 그 차단봉을 지나면서 제2구간이 시작됩니다.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산막사 어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차단봉 보이시죠? 여기부터 제2구간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필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기 이 구간이 제2구간이 제일 힘듭니다. 2구간 지나 이제 3구간까지 있는데요. 3구간보다도 2구간이 제일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산막사 처음 오시는 분들이 헉소리가 나는 구간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직선 어필 구간이죠.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봉고차는 경인교대에서 산막사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셔틀봉고입니다. 끝이 정말 안 보여서 힘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초반이어서 버틸만 합니다. 처음 산막사에 왔을 때에는 몇 번 하차했었지요. 처음 겪어보는 경사도에 다리가 아주 탈탈 털리더군요. 이 구간은 정말 길게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잠시 쉬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숨 돌리면 또다시 경사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경사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죠? 삼막산은 중간중간 쉴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나마 자비로운 어필 코스인 듯합니다. 오르막이 느껴지시죠? 여기가 메바인데요. 삼막사 처음 왔을 때 이곳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페달을 돌릴 수가 없더군요.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다리는 그냥 뭐 돌처럼 굳어버리더군요. 힘들었어요. 그렇게 첫 원정은 메바 위에서 끝이 났었지요. 2차 원정을 다시 온 건 실패 후에 한 2주쯤 뒤인가 그래요. 다행히 메바이를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러나 메바이를 지나면 수월할 줄 알았는데 달콤하게 유혹하는 구간이 나오더군요. 힘겹게 와리가리하며 오르고 있는데 정말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상 속에 와리가리 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이곳이 나오는 겁니다. 쉬어가라고 정말 유혹하는 듯 하더군요. 여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는 지금 이 구간이 저한테는 가장 힘든 구간인 듯 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 구간이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2차 원정 실패 후에 한 달 뒤쯤인가 3차 원정을 왔어요. 그 전에 걸어서 정말 어떻게 생긴 코스인가 답사를 왔었습니다. 여기가 이 구간 정상입니다. 헤어핀 돌면 약간 내리막길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가 내리막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휴식은 너무너무너무 달콤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3구간입니다. 이 헤어핀을 돌면 삼막사 입구까지 그대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걸어서 미리 답사를 하니 코스에 대해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응원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3차 원정 때도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응원을 받고 도저히 내릴 수가 없었죠. 메바이도 지나고 달콤한 유혹의 쉼터도 지나고 침 질질 흘리면서 헤어핀 지나 3구간을 오르고 있는 그때 어디선가 화이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등산하시는 분이 응원을 보내주는 소리였죠. 침 질질 흘리며 정신없이 오르는 중이라 제대로 인사는 못 드렸는데 큰 힘이 되더군요. 그렇게 응원을 주시는데 또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3.2km가 이렇게 긴 거리인지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오르고 있다는 그것이 왠지 모를 기쁨을 주더군요. 이 숨소리는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고 허벅지는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내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페달을 놓고 싶은 때 또다시 화이팅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앞에서 정말 내릴 수 없었고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어요. 이때 고개를 들어보니까 정상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하늘이 참 푸르게 보이더니 네, 삼막사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클릿을 뺐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도 그 삼막사에 올랐습니다.